지난달 사우스 LA 지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한인 리크 업주는 조속한 용의자 검거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의 미성년자들이 미니마켓에서 와인 등 술을 가져 나가려다 한인 업주의 제지를 받습니다. 업주는 순식간에 청소년들이 가진 흉기에 찔리고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이미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업주에게 한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발생한 사우스 LA 한인 마켓 업주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보름이나 지났지만 용의자들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그 첫 번째도 애가 굉장히 사납게 나왔어요. 뭐 칠 듯이 싸울 듯이 막 그런 걸 난 그냥 아이디만 보여달라. 그 두 번째 와서는 말하다 말고 이렇게 병으로 머리를 친 거죠. 와인병으로. 와인병. 들고 있던 와인병으로 친 거예요. 보다 못한 한인단체들과 지역인권단체들은 범인들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apologies to his family. No one should have to fear for their life. No one should have to fight to walk down the streets. Everyone should feel safe, and we all need to work on it and work together. 관할 경찰서장도 직접 마켓을 방문해 범인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Three assailants who entered this liquor store and assaulted the owner of the store needlessly.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the community and our community members to try to identify these individuals and bring them to justice. 최근 들어 낮밤을 가리지 않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업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